영혼의 설산 카프카스 아래 그들이 삽니다. 오래 숙성된 와인처럼 깊은 정과 건실한 믿음으로 지난했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을 지켜낸 사람들의 나라 그루지아. 그들의 삶을 따라 떠나온 여정은 이제 뱃길을 따라 푸른 바다로 나갑니다. 파도가 들려주는 이 땅 마지막 이야기, 그루지아의 바다 흑해입니다. 터키와 러시아 사이 카프카스 산맥을 품고 있는 미지의 나라 그루지아. 그 서쪽에는 호수 같은 바다 흑해가 있습니다. 그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차로 6시간 흑해의 진주 바투미로 갑니다. 그루지아 서쪽 자락에는 흑해라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. 바투미는 그 흑해 남동 연안에 자리한 그루지아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. 그리스와 로마, 오스만 제국 등의 식민지였던 이곳은 현재 그루지아 아자라 자치공화국의 수도랍니다. 바투미의 바다, 흑해를 찾았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그루지아, 터키, 루마니아 등에 둘러싸인 이 바다는 워낙 풍랑이 심하고 위험해 검은 바다, 즉 흑해라 불렸다죠.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흑해하고서 글자로만 외웠던 흑해를 직접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이 좋아요. 혹시 까만색이진 않을까? 막 이런 생각했는데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앞에 자갈밭이 이렇게 있으니까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잘 들어오면은 자글자글자글자글 소리가 들려요.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운 파도 소리가 있는 바투미. 더없이 평화로운 이 바닷가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? 현지 가이드 다비드의 안내로 도착한 시내의 한 공연장. 오늘 이곳에선 바투미의 흑해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루지아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네요. 정성스레 꽃단장한 무용수들이 어떤 춤사위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. 절도 있고 힘찬 소년들의 동작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이 박력 있는 춤은 산악의 춤이란 뜻을 지닌 키올로리오. 이름 뜻 그대로 카프카스 산악 지대를 살아가는 그루지아인들의 삶이 담긴 전통 춤이죠. 전투나 수확을 무사히 끝내고 이를 기념하며 젊은 남녀가 함께 즐겼다는 키올로리오.
신들의 산이라 불리는 카프카스. 그 산을 닮아 기상 넘치는 춤사위 덕분에 무대는 그야말로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됩니다. 이번엔 아리따운 숙녀들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. 그녀들이 선보인 것은 전사들의 춤 호룸. 전쟁터에 나간 용맹한 그루지아 전사들을 위한 춤이라고 하네요. 또 다른 이 춤의 이름은 투슈리. 투슈리라는 한 산악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춤으로 호룸처럼 여성들만의 춤입니다. 보면 볼수록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. 오랜 세월 카프카스산과 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와 전설 그리고 전통이 한데 어우러진 그루지아의 살아있는 정수입니다. 때론 격렬하게 또 때론 경쾌하게 한 시간여 동안 무대는 그루지아인들의 영혼의 몸짓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. Грузинский танец по-своему очень трудный танец его исполнять. Его начинают учить с детства практически, где-то с 5-6 лет. И не каждый может это танцевать, потому чт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это очень трудно исполнять. Там на пальцах нужно так полезть. Потом есть трюки, когда они бьют колено о пол. Есть трюки, пируэты. Это очень трудно. Это как бы балетные движения почти. 내친 김에 감독님께 한수 가르쳐달라 청해봅니다. Я могу научиться такое элементарное движение. Да. Хорошо. Прямо? Ага. Начнем. Берем ногу и ставим на пятку. Потом на носок. Сейчас другую ногу.